여러분들 오늘은 아메리칸 슈퍼카인 다치 바이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식 다치 바이퍼 ACR. 바이퍼의 신규 트림인 ACR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클럽 레이서라고 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주행 옵션이라든가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8400cc의 V10 자연흡기로 645마력의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8000cc의 슈퍼카를 찾는 건 정말 힘들 거예요. 물론 있긴 해요. 부가티 시론. 그리고 토크는 83kg다가 중량은 1.5톤. 여러분들 이 차량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몰라요. 이게 어떻게 8000cc라고 생각하겠어. 보시면은 전형적인 롱노즈 쇼테크 형태. 앞부분이 정말 길어요. 여기는 8000cc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면부를 보시면 차체가 완전 바닥에 눌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대한 후드에는 에어덕트가 무려 6개. 여기도 뚫려있구만.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뭔가 뱀의 눈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치 바이퍼 보시면 독사예요. 윙 같은 부분은 전부 다 카본 처리가 되어 있고 바퀴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나워 보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브렘보에서 만든 카본 세라믹 매트릭스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금호 타이어를 쓰고 있어요. 뒤쪽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카본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어요. 다치 바이퍼 ACR 모델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 에어로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서 280km로 달리면은 무려 1톤의 다운포스가 발생이 됩니다. 원래 미국차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좀 투박한 편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이 들어요. 테일램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뱀의 가죽을 연상시키는 듯한 무늬가 들어있어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닦아. 그렇지! 이것이 바로 바이퍼의 8000cc 엔진! 그 위쪽에는 카본 스트로퍼가 이렇게 덮어주고 있고 이번에는 뒤쪽 트렁크를 볼게요. 제가 트렁크는 전혀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나름 공간이 있어요. 보시면 가방 몇 개 정도는 들어가겠군요. 이번에는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이퍼란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어요. 카본과 알칸드라의 조화가 뱀의 가죽을 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 핸들 디자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뭐 센터패시아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제가 8000cc의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략 이런 느낌. 보시면은 제로백 3.4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97km 준비하시고 오 제가 수동모드에 놓고서 한번 달려봐야겠어요. 이거는 봐야돼. 출발. 와우 140km 190km 209km 5단 236 243 위험해. 다시 이제 자동으로 바꾸고 출발. 오케이 이게 낫네. 그래 190km 시속 260km에서 핸들링 그렇지. 나이스샷. 이것이 바로 휴퍼카죠. 여기서도 핸들링 이쪽으로 하이어 반갑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른쪽 그렇지. 제가 지금 TCS를 킨 상태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핸들링이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TCS를 끄고서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여기서 드리프트 그렇지. 와 드리프트가 어우 잘 되네요. 이게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미끄러져요. 여기서 드리프트 살짝만 핸드브레이크 밟고 여기서도 핸드브레이크 살짝만 밟고 타이어 매출 증가력. 뭔 소리야.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화이팅. 거의 다 끝났어. 좀만 더 화이팅. 여기까지 37만점.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 두 개?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도 프로 사용자 지정 업그레이드. 보시면 이게 바이퍼네요. 먼저 엔진 레이싱 V12 7.7L V12 7.7L V12 달아드릴게요. 부동장치는 4륜으로. 그 다음에 흡기 트윈터보 터보는 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리어윙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앞타이어 폭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뒤타이어 폭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휠조 스킵. 앞쪽 트랙 폭 풀업 뒤쪽 트랙 폭 풀업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장착 완료. 동력 풀업 레이스용 차동장치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프링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앞쪽 안틀루바 풀업 뒤쪽 안틀루바 풀업 그 다음에 셰시는 달아드릴게요. 자체 경량화 풀업 에어필터 풀업 배기 풀업 감축 풀업 밸브 풀업 플라이윌 풀업. 보시면 출력이 600마력에서 1100마력으로 900클릭. 보시면 제로백 2.2초 에다가 최고속도와 359km. 잠시만요 제가 기어비를 살짝 바꿨습니다. 와우 오마이갓. 이번에는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넥서스 람보르기니 세스토 엘레멘토 라페라리 다치 바이퍼 맥라렌 세나. 오케이 출발 스타트. 진지하게 갑니다. 진지하게 악셀. 아이쿠 살았어 얘 때문에.
이쪽으로 직진. 시민차 조심하시고요. 안 돼, 튕겼다. 이런 젠장. 다시 갈게요. 스타트. 멋있는 닷지 바이퍼, 바이퍼, 바이퍼. 488 비스타. 오케이. 출발 스타트. 아, 제가 하필이면 맨 뒤에서 시작했군요. 하지만 뭐 괜찮아요. 이쪽으로 출발. 조심 조심. 예능보다는 진짜 실력대로 갑니다. 아니 내가 왜 꼴찌지? 어찌된 일이지 이게? 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바이퍼를 처음 타서 지금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까지 보시면 4등.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바위를 넘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안되죠?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출발. 그렇지. 지금 눈앞에 논밭이 펼쳐져 있는데 제가 여기를 망쳐볼게요. 스타트. 1인칭으로 보시면 대략 이런 느낌. 차체가 굉장히 낮아서 허리가 아파요. 점프. 그렇지. 나이스 샷. 여기서 점프. 그렇지. 물까지 들어갈 거예요. 물까지 물까지. 나이스 샷. 다치 바이퍼 같은 경우는 힘도 세고 정말 개성 있는 차량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